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국밥부 장관 홍구입니다. 오늘은 야식으로 도미노 피자를 먹으려고 이렇게 또 일본에 나와 있는데요. 숙소 근처를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도미노 피자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도미노 피자를 사실 엊그제 먹었는데 또 먹고 싶더라고요. 너무 맛있어가지고. 그래서 오늘도 도미노 피자를 먹을 건데, 자, 시켜서 먹을 건데요. 부지짐하게 시켰습니다. 일본 도미노 피자.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 지나가면 진짜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. 배달이 엄청 잘 되나 봐요. 배달차만 3대에다가 자전거 4개 있고 막 이러니까 와, 엄청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한번 숙소로 가보고요. 저희는 오늘 일본 라이진 경기 오늘 또 관람하고 왔거든요. 매니 파키아오 경기. 아무튼 그래서 저희 일단은 숙소로 가서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. 저희 오늘 너무 힘들었거든요. 저희 오늘 거의 한 25,000보 걸었어요. 왜냐하면 동생이 지갑을 또 잃어버려가지고 지갑 찾아 3마리 또 찍었었거든요. 결국 못 찾고 지금 자포자기 심정으로 아 그냥 피자나 먹자 약간 이러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. 아 진짜 여러분들 와이파이 드디어 연결했습니다. 일본 와서 첫 와이파이 연결해가지고 아 진짜 뭐 아니 이제 해외 방송을 못 하겠어. 아, 해외 방송 많이 하시는 분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스트레스 받습니다. 모든 방법을 다 써봤어요. 로밍도 해보고 그 다음에 포켓 와이파이도 해보고 별의별 거 다 해봤거든요. 현지 유심칩도 택배로 해가지고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돼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는데 이제 포기 상태입니다. 포기 상태. 아무튼 피자 식기 전에 먹겠습니다. 또 일본의 도미노 피자는 과연 어떨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것도 시켰어요. 오늘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오늘 소모 칼로리가 1300칼로리더라고요. 제 인생 역대급 칼로리 아닌가 오늘. 아 근데 이걸로 바로 복구해버리기. 일본의 도미노 피자는 갈릭 소스로 없습니다 여러분들. 달라고 해도 안 주더라고요. 없다고 하더라고요. 와우 비주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와 비주얼 봐봐. 원래 만드는 것도 찍으려고 그랬었는데 못 찍었었거든요. 토핑을 아낌없이 뿌려준 예 그런 느낌입니다. 와 지금 살짝 얹어봤거든요. 아직도 뜨거워요. 아 그래? 맥주로 먹을까 아니면 콜라로 먹을까? 오늘 서로 너무 고생했거든요. 2만 보를 걸었다니까 2만 보를. 아 고생했다. 고생하십니다. 와 짱구 아빠가 왜 맥주 마신지 알 것 같아. 그러면 형님 저희 한번 피자 하나씩 시식 한번 해보실까요? 그럼 다 되는겨. 야무지게. 이거 무슨 피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피자지 이게? 약간 짬뽕인데 지금 보시면 시금치, 토마토, 버섯 뭐 이런 거 보니까 건강미를 생각한 피자 아닌가 한 번씩. 뭐야? 삭제됐는데. 아 맛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스파게티를 먹으려고 했는데 스파게티가 또 없다고 그러네. 안 팔더라고요? 여기는 좀 다른 것 같아. 그래서 뭐 여긴 밥을 팔더라고요. 그래서 밥이나 좀. 근데 진짜 맨날 이렇게 걸으면은 살 무조건 빠지겠지? 좀만 식단하면? 뚱뚱한 사람 거의 없어요. 한 진짜 5% 되나? 우리가 걸은 거리를 일본 애들 당연히 걸었잖아요. 우리 약간 시작 끝나고도. 밥 맛있다. 아니 이거 약간 좀 소고기랑 같이 또 돼 있는 거거든요. 소고기랑 같이. 밥이 간이 안 돼 있는데 맛있네. 아 우리 일본에서 뭐 먹은 거 많았는데 돈가스 먹을 때도 우리가 찍다가 끊겼죠. 맞아, 돈가스 먹을 때도 찍다가 끊기고 오늘 뭐 이번에 하면 뭐 다 끊겨가지고 이제 한번 또. 됐습니다. 일본이 근데 대체적으로 피자도 그렇고 우리는 좀 달거든요? 일본 거는 좀 짜요. 아 근데 행복하다 너무. 이게 뭐라고. 이게 뭐라고. 아 아 근데 내가 연비가 람보르기니라 그런가 먹은 만큼도 들어가죠. 그러니까요. 아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. 자 일단 한 번 더 먹어보겠습니다. 아니 피자 조각은 좀 많아지는데 너무 작아 피자가 내 기준에서. 그게 라지잖아. 스몰이나 미디움은 어디다 말한 걸까? 아 이제 좀 살 것 같다. 아 이제 좀 약간 그게 돌아 언니가. 아 근데 발이 아프지 않아요?
아 발이 너무 아파 지금. 발 부러질 것 같아. 아니면 물 좀 받아놓고 반신욕 좀 하자. 그게 제일 잘 풀리긴 해. 아 근데 오늘 진짜 스타일이 이게 제가 영상 첨부로 딱 보여드릴게요. 편집 보내면 딱 나갈 겁니다. 진짜 아, 스케일도 엄청 크고 미쳤거든요? 거의 약간 맥그리건의 조재알도 일본거죠? 근데 제가 뭐 다른 스포츠는 직감 가본 게 뭐 거의 없지만 나는 아직 너무 재밌는 것 같아. 제가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야구를 보러 가는데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. 또 우리나라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. 분위기에. 맞지. 야구 모르는데도 가면 재밌다더라. 아 근데 이번에는 너무 많으니까 이게 저희가 원래 택시 타고 올라 했잖아요. 택시가 하나도 안 보여. 아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4만 명이 그 체육관에서 이제 빠져나갔는데 경기 끝나고 와. 일본에 이제 약간 격투 기보로 많이 오는 것 같아. 근데 거기 파스타도 맛있게 됐었는데. 거기서 잃어버린 것 같아 근데. 아닌가? 그래도 여권 아닌 게 어디야. 그러니까요. 근데 난 궁금한 게 진짜 여권 잃어버리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? 해외에서? 그러면 대사관 전화해서 다시 그거 임시 그거 받아야 된다 는데 대사관까지 전화해야 돼? 네. 그게 오래 있으면 상관없는데 막 1박 2, 2박 3일 있으면은 급하니까? 왜냐면 외교부 허가가 나와야 되는데 해외에서 하면 오래 걸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여권이 안 나온다. 아 홍구님 실망입니다. 외간 남자랑 호텔방이라니. 저 외간 남자랑 호텔방 보낸 적 많아요. 지옥이랑도 보내고. 저희는 따로 많이 잤습니다. 호텔방이 아니라 그냥 자취방. 자취방에서도 그거 드시지. 오늘은 먹을게. 근데 진짜 맛있다. 야 이렇게 힘들게 걷고 먹으니까 오늘 하루 일정 빡세게 보내고. 왜냐면 우리 오늘 잠도 4시간 5시간 뭐 이렇게 자가지고. 어제 갤러리에 어떤 애가 나한테 글을 올렸더라고. 홍구 패주겠다. 같은 복싱장 다녔었는데 요즘 안 보이더라. 한번 만나면 패주겠다. 진짜 자신 있으면 시간 잡자 진짜로. 아 진짜 한번 걔가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신 있으면 진짜 한다 하자. 이상스러워. 내가 복싱장을 몇 달 다녔어. 근데 체육관을 막 여러 군데 등록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나가잖아. 그래서 그냥 안 다녔거든. 끊었거든. 근데 나를 몇 번 봤나 봐. 그랬더니 뭐 인터넷에 글 올렸더라고. 나랑 뭐 한번 하고 싶다고. 아니 마무리해도 되겠습니다 형님. 아 근데 배가 안 부르네 오늘 너무. 편의점 도시락 한번 사올까요? 아 그만 먹어야지 그래서. 아니 근데 우리 너무 많이 걸었어. 우리 솔직히 오늘 한 끼예요 솔직히 보면. 아니 우리 한 끼야. 형 우리 파스타 요만한 거 에다가 맥주 한 잔 먹었어요 우리. 근데 솔직히 배 안 부르긴 해. 아무튼 여러분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국밥 먹방이나 재밌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진짜 편안하게 이렇게 먹었는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스 들어가 보겠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